012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첨호 ICT입니다. 첨호 ICT는 동사는 현금 입출금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금융권 자동화기기 외 전산장비 공급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스캐너, 태블릿 모니터, 통장 프린터 등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금융권 실적을 확보함 현재는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과 사양의 신규 ATM 모델 개발 및 투자를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7년 10월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대시 금융권 사무 자동화기기의 공급을 통하여 금융 전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했으며 금융 자동화기기, IPS, 금융밴 등 금융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외 유지 및 수리업체인 주 첨호 네트워크스와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체인 주 첨호 코스메틱 등이 있음 재무 대시 A/S 용역 수수료 감소에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통신장비 판매도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기타 채권 손상 차손 감소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농협, 신협 등과 자동화기기 납품 및 유지관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자체 개발 중인 키오스크 제품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예정 중인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첨호 ICT의 시가 총액은 47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첨호 IC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1위입니다. 첨호 ICT의 상장 주식 수는 1,916만 1,987주입니다. 첨호 IC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첨호 ICT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9.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4배, 11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6억 원, -50억 원, -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7억 원, -66억 원, -43억 원입니다. 첨호 ICT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23.3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이며 전일 대비해서